두 개 먹은 거야? 두 개 244칼로리, 284칼로리, 한 330칼로리 되지. 그거 하나 먹으면 한 500칼로리 되지 않을까 다 해서?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. 헬싱키 공항입니다. 좀 있으면 해 뜨려고 하네요. 맨체스터고요. 오는 여정이 힘들었습니다. 한 20시간 정도 여행이 걸렸는데 갑자기 급 노화한 느낌입니다. 좀 씻고 면도도 좀 하고 싶은데 도착하니까 이제 좋네요. 배도 고프고 한국 일정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좋네요. 운동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운동합니다. 운동하고 스파 하는 거 같아요. 아직 운동하러 갑니다. 바람이 꽤 많네요. 오늘 제가 어깨 운동하려고 계획을 하고 왔는데요. 어깨 쪽 기구들을 한번 볼게요. 네, 해머스트링스 숄더 이것도 괜찮죠. 프리로 숄더 어깨 쪽은 아까 본 그 두 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프리웨이트 숄더 프레스하고 해머스트링스. 이제 곧 출시되는 이 프리워커 제품 먼저 받았거든요. 이거 한번 먹고 해볼게요.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고 크레아틴하고 섞여있네요. 아까 커피 마셔서 한 스푼 먹겠습니다. 보통 제가 운동 전에 카페인을 한 300 정도 먹거든요. 이게 한 스푼에 150 정도.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? 근데 내가 먹어본 마크 부스터 제품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? 맛있는데? 어깨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몸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. 내외전으로 당기는 동작 하나 하고 외외전으로 당기는 동작 두 가지 정도를 등 운동으로 선행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해보니까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궤적이에요. 로로 궤적인데 로를 하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궤적이에요. 이런 궤적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당기면 이렇게 잘 벌어지잖아요. 당겨놓고 오히려 내릴 때 이렇게 반대 패턴을 잘 잡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하는 동작은 약간 내외전을 마지막에 좀 가져가니까 흉추를 너무 딱 들 수는 없어요. 유연성이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당기면서 살짝 견갑이 올라가면서 약간 말리는 게 좀 편한 자세가 나오고요. 오히려 필 때 가슴을 조금 열어주는 게 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. 알던 맛이 좋아요. 햄머 이제 하이로 얘는 뭐 이렇게 감듯이 아까 전엔 이런 느낌이었으면 지금 이런 느낌이죠.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어깨 운동하면은 좀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어요. 숄더, 어깨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해머스트링스로 숄더 프레스 하니까는 색다른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힘 쓰는 리듬이 있는데 다양한 운동들을 계속 해주는 게 근육에 이제 자극을 자꾸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
팔꿈치 좀 아직 웜업이 덜 돼 있어서 발꿈치를 쭉쭉 펴진 않았어요. 이 머신이 상위지점에서 폈을 때 그때 저항이 막 약해지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. 약간 덜 피고 리듬 타는 게 그게 조금 관절에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. 오랜만에 이런 방식의 홈앤 머신 이제 하는데요. 힘이 잘 들어가네요. 변화를 자꾸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해머스트링스 피는 동작에서 조금 관절에 부담감이 있는데 이 머신은 그게 좀 없어서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는데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손잡이도 되게 편하고 좋네요. 요것도 방금 말하니까 쌍재님 이제 지나가는데 기관 형이랑 같이 운동하면 죽어요 뭐 이러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. 게임. 아니 게임이 있어 이거? 네. 게임 해보세요. 이거 진짜 재밌어요. 아 저 녹색이 움직이네. 모니터가 눈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곁눈질로 봐야 돼. 똑같이 말씀하셨어요. 와 진짜 힘들다 이제. 와 지금 여기가 뭉친 것 같아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덤벨을 좀 프로틴이라서 그렇구나. 지금 하는 동작은 어깨 긴장을 그냥 길게 가져가기에 괜찮은 운동이에요. 지그시 길게 들어가게끔 너무 무겁지 않게 장애물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게 있으면 자세 유지를 하기가 좀 편하겠죠. 아니면 점점 팔이 내려가거든요. 레터럴과 프론트를 같이 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. 레터럴을 완전히 올려놓고 나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네, 같이 이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레터럴 먼저 하고 앞으로 모은다는 느낌. 벤트오버 레터럴로 마무리합니다. 어깨 후면 측면 승모근 그냥 골고루 해주고요. 프런트 레이즈도 좀 하고 싶고 몇 개 더 땡기긴 하는데 약간 오버하면은 내일도 운동해야 되고 모레도 운동해야 되고 해서 딱 정량만 해야 될 것 같아. 백그립 달면 팔꿈치 부담이 좀 없어요. 간단하게 4세트, 외측도 2주로 한 2세트 하고 내측도 한 세트, 장도 한 세트.
아쉬울 것도 없고 팔꿈치도 좀 아껴야 돼서 많이 안 합니다. 기본적인 프레스를 하면서 삼두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어깨하고 삼두 기분 좋게 딱 펌핑이 된 것 같고요. 오늘 사실 운동이 안 될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비행기 이제 오는 여정이 경유도 해야 됐었고 제가 좀 챙겨간 음식들이 좀 적었거든요. 제 칼로리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또 도착해서도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아까 단백질 바 두 개 급조로 두 개 먹고 아 운동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대로 된 것 같아요. 내일부터 또 일정 동안에도 잘 먹고 힘을 내서 영상 잘 남겨보고 운동도 잘 해보겠습니다. 좀 내려주고 가네요. 지금 이제 운동하고 스파가 같이 있어서 다 같이 스파 하고 있습니다. 노천탕 느낌으로 이제 밖에는 좀 쌀쌀한데 안에는 따뜻해서 되게 좋아요. 이거 이제 좀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운동하고 스파하고 나니까 요곤해서 졸리네요. 아, 콜라가 엄청 귀엽네요. 이건 와이프 거고 이건 제 건데 뭔가 하나는 좀 되게 건강한 느낌이고요. 이건 좀 맛있겠는데요, 둘 다? 맥도날드에서 먹다가 수제 버거로 가나? 네, 먹으니까 맛있네요.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. 등 운동하는 게 올라갔습니다. 되게 신기한 게 댓글을 보고 있는데 선수님 이전보다 호흡법이 달라진 느낌이에요. 비염 때문에 코로 호흡을 좀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아셨지? 호흡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시지? 하여튼 최근에 좀 코가 좀 잘 막혀가지고 운동할 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. 여기 지금 와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지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바디가 운동 잘하고 밥을 잘 먹고 갑니다. 건물들이 되게 멋있다. 집 떠나온 지 이제 거의 이틀쯤 됐나? 척추를 좀 필 수 있겠구나. 척추를 피고 싶다. 숙소에 들어가서 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커피를 한잔 합니다. 시차가 이제 9시간이라서 첫날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. 첫날 여기 시간대로 자야 가볼까요? 깔끔하다. 조리할 수 있게 인덕션하고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도 꽤 크네. 좋다. 아늑하게 쉬기 좋네요.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. 프라이팬이 있어요. 아침에 내일 계란 같은 거 좀 해먹을 텐데. 나오니까 또 쌀쌀하네요. 상을 좀 보고 저녁 먹으러 가야죠. 오늘 아침에 샌드위치에다가 계란 하나 먹을까? 상을 다 왔습니다. 간단하게 아침 좀 먹을 거 좀 샀고요. 물도 사고 식단 집에 먹던 거랑 좀 비슷하게 좀 사서 아침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. 밤 됐네. 헬스장 한번 상태를 한번 봐야겠네요. 여기서 운동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죠. 생각보다는 안 작네.
어깨 운동 정도는 되겠네. 어깨 운동, 팔 운동, 유산소 운동 좀 있고. 골목 있대, 골목. 오늘 저녁은 한식 먹으러 갑니다. 종류가 엄청 많다. 이게. 잘 가세요. 안녕, 안녕. 고생했어. 소주 먹으면 진짜 내일 아침이 엄청 내일 아침이 정말 알코올량 가득한 나오는 몰랐네. 그냥 13,000원에 밥이 제일 맛있네. 이게 삼겹살이 약간 지방이 좀 빠지는 그런 삼겹살이야. 기분에 따라. 오늘 점심 좀 아까 누가 밥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. 저분은 말레이시아 시대는 11월에 삼겹살을 넣으면 왜 소주 석자 마시니까 한국에서는 잘 안 먹잖아. 갑자기 긴장이 다 풀리네. 삼겹살이 기름기가 다 빠져서 난 너무 좋아. 거기에다가 이제 딱 한 번 딱 소주 4병에 10만원이래 그렇게 말하니까 딱 와닿는다. 소주 너무 비싸. 이렇게 외국 오면 소주 생각이 좀 나니까. 요리가 페이도 되게 잘 드시고 모셔 왔다고 하더라고요.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. 과 술을 맛있게 먹었죠. 좀 되게 오랜만에 소주를 마신 것 같아요. 한 두 병 마신 것 같아요. 네. 맛에 이제 또 분석을 하자면 뭔가 느낌이 그 감미료가 좀 덜 들어간 알코올량이 좀 더 나는 소주 맛이었어요.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마셔서 네. 즐겁게 마셨고요. 내일 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9시부터 있다 하더라고요. 네. 일찍 자야죠. 지금 한국은 아침일 거예요. 아침 좀 안 깨고 통잠을 좀 잘 자야 될 텐데 네. 잘 잘 것 같아요. 지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그 핫초코가 맛있어 보이더라고. 핫초코를 하나 한 잔 마시자니까 원래 그 술을 마시면 단계 단계잖아 술 마시면. 오늘은 딱 핫초코가 땡기는데. 근데 내일 촬영이니까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. 마침 저기 핫초코잖아. 아닌데 청소하시고 핫초코를 한 잔 하고 싶어.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내일